온실, 스마트팜 비닐온실, 컨테이너팜, 수직농장, 스마트 과수원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실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전문 학사 4학기 동안 그 다양한 실습 환경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그리고 파프리카, 딸기, 엽채류, 화해류, 과수까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추면서 전문 인재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전문 학사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심화되는 전공 심화 과정, 석사 과정까지 우리 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학교와 산업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있는 연합 리빙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강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 과정과 실습 환경들이 결국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암대학교는 지난 2년 연속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취업률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농업 분야의 학교가 취업률 1위를 지난 2년간 연속 달성했다는 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학생들이 주로 강의를 듣는 건물 주변으로 실습장이 배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이동하면서도 작물이 커가는 소리와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배우는 것이라는 걸 제가 우리 학교 와서 느꼈습니다. 전 지금 보고 계신 유리온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A동에 직접 연구가처럼 실험을 하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4년제 대학에서는 부지도 안 되고 약간 이런 장비나 시설 같은 게 없는데 연암대는 온실도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융합 전공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할수 있는 실습들이 더 많아지고 혜택이 더 많아져서 그런 점은 연암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지금 2년제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의 선택의 폭이라든지 그런 게더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더더 깊은 학문을 탐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수님을 붙잡고 제가 논문이라든가 포스터 발표라든가 어디 학회에 참석해서 내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연암대학교 전공심화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의 수가 적어서 그만큼 교수님들이 신경을 써줄 겨를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것만큼에 대한 그 투자를 더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타 대학들하고 비교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선생님들께서 아, 여기 연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장 같은 것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거기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 너가 거기에 가게 된다면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입학하고 나서 보니 교수님들께서 워낙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주시고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학교와는 조금 차별적인 게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과 비슷하게 구축되어 있는 동물원형 실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폭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을 위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 여기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까지 폭 넓게 배우고 있어서 저는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배우는 과목들을 보면은 뭐 애견 미용이나 그 다음에 뭐 반려견 훈련 그런 거는 배울 수도 있지만 그 말고도 이제 저희는 펫 창업, 그 다음에 동물원 운영 관리 실습, 마필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좀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동물원에서 일할 수 있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론만 배우다 보면은 솔직히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직접 몸으로 해보고 이거를 느끼다 보면은 동물들과의 이런 유대감과 그런 걸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입학을 다짐한 게 바로 1번 원숭이 때문에 제가 입학을 다짐했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견, 그 다음에 소동물 정도가 끝이지만은 이곳에서는 이제 라쿤, 1번 원숭이 이런 다양한 야생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경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에 다니던 대학교를 재학 중에 이제 그냥 의미 없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쫓는 사람들을 보고 늦은 나이에 걱정을 했지만 이제 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경대를 접하게 되었고 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어 대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거는 그냥 동물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왔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동물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게 되고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많은 대학교를 비교해봤지만 이렇게 동물원을 보유하고 있고 직접 교수님들께서 현장에 뛰고 오시고 경험도 많으신 교수님들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졸업 후에는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경험을 쌓고 싶고요.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동물을 케어하는 관련한 창업을 준비하여 이제 창업이 성공된다면 그 사업과 함께 사람들에게 더 널리 동물들을 알리고 자세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내동물원은 약 130여 종, 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고요. 이쪽 정글랩에서는 현재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0종 이제 130여 마리의 양서파충류들이 존재합니다. 주 목적은 희귀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를 이제 재현을 해서 이러한 생물 자원을 앞으로 꾸준하게 인공 증식을 하는 시설을 이제 만들고자 지어진 이제 실습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과 같이 생물의 종을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내에 있어서 이런 서식 환경을 재현해주는 것들이 꼭 앞으로의 학생들의 비전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실습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습득할 수 있는 이제 학술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실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그런 격차는 단순히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좁혀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동물 산업이 실제 실무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은 이러한 실습실과 이제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학과의 이제 그런 커리큘럼에 의해서 보다 현장 중심의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취업을 나갔을 때 빠른 적응과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실적, 이러한 실제 생물들을 잘 돌보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대부분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실내 동물원부터 이제 국공립 동물원 아니면은 뭐 군립 곤충 생태관이나 아니면은 뭐 서천 국립 생태관 등 많은 동물 산업 발전이 점점점 이뤄짐에 따라서 취업처는 점점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동물을 사양 관리하는 부분에서만 그쳤다면은 이제는 실제 뭐 축산 쪽 연구하는 이제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동물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교육산업으로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